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안 먹는다 할 때 의심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각이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위가 좀 작거나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소아과나 이런 데를 좀 가셔서 이것이 지금 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안 먹어도 그래도 건강하게 기능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조금 작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서 계속 아이를 먹는 걸로 이렇게 씨름해야 될 건가는 한번 잘 상의,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이것이 이제 애착 문제하고 결합이 돼도 아이들이 먹는 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는 거는 기본적인 애정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엄마들이 먹어 할 때 아이들이 안 먹으면 먹어 이렇게 쓰레기통에 막 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먹는 걸로 은근히 엄마를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재환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물학적인 문제가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루시는 걸 엄마의 급한 마음에 좀 엄격하게 다루신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래도 어머님하고 그때 이제 상담하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아침에 뭐 엄마가 아이 취향에 맞는 걸로 음식을 좀 준비하니까 이제 좀 덜 싸우고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다행이네요. 좀 그런 방법을 이제 조금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